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12장부터 시작되는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때는 아브람이라고 그랬죠. 같이 하죠. 아브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하도 발음이 싸고 빨리 하면 그냥 둘이 똑같이 들리는데 창세기 12장부터 몇 장이 흐르도록 시간으로 수십 년이 흐르도록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존귀한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아들이 없어. 아버지가 된 적이 없는데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참 서로 민망하죠. 부르는 사람도 민망하고 그 이름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민망하고 아기가 없는데 자식을 가진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본다. 아이고 존귀한 아버지 잘 지내셔서 이러면 아이고 참 민망해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약속하시면서요. 약속하신 몇 개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뭐를요? 이름을. 여러분 이름은요. 너의 삶이라 그런 뜻으로 지금 쓰이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축복하리라. 내가 네 삶을 창대케 하리라.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 굳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창대한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존귀한 아버지에서 우선 아버지를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돼야 그 다음에 뭐 아버지에 관계된 얘기하고 그래서 먼저 그에게 아들을 주사 드디어 100살이 돼서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이름 좀 바꾸자. 네가 아기가 없을 때는 뭐 이런 아버지 저런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아니니까 별 아무 상관도 없지만 네가 이제 아버지가 되었는데 존귀한 아버지가 뭐니? 여러분 존귀한 아버지는 저기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무슨 존귀한 아버지요? 부모 노릇을 하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내 자녀에게 최고의 아버지가 되려고 아기가 나올 때는 다 사명 충만해서 내가 이 아이에게 최고로 멋진 아버지가 되고 퍼펙트 파더가 돼야지 다 그러는데 5년이 지나면 계획 수정, 10년이 지나면 네버 마인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식이 안 자. 내가 꿈꾸는데 얘가 가지 않아. 그리고 좀 지나면 이것이 뭐라면 뭐 you're not so perfect, you know? 뭐가 그렇게 아빠가 대단하다고 또 이렇게 친해져요. 환상이 깨지면 아빠 실수, 엄마 잘못한 게 다 보이거든. 그 친해져 된 부모들 조심하시라고 이제 지원이 순간 그럴 나이가 딱 됐거든. 아마 그런 얘기 나중에 좀 이상 나한테 찾아와서 할까.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아빠가 어째 퍼펙트하지 않단 말이야. 근데 애들 때는 퍼펙트하지 않은 걸 봐도 아이고 뭐 다른 집 부모들보다 우리 아빠 훨씬 날 거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통해. 왜냐면 딴집 아빠 보고 왔거든. 나. 아버지 노릇하는 게 어머니 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들면 온누리께서 아버지 학교를 열어서 수만 명을 아버지 되는 것 좀 가르친다고 그러겠어요. 왜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세상에 누가 아버지 노릇 대충 하며 어머니 노릇 안 그렇게 하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거는 뭐 짐승도 그런데 어찌 미물인 짐승과 비교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걸 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내가 그렇게 존귀한 아버지처럼 살지는 못해. 실수하고 신경질내고 소리 지르고 가끔 막 엉뚱한 소리하는 그거 자식들이 다 봤어. 내가 우리 앞에 가서 이제 자녀가 좋아라 오늘부터 아빠 이름을 존귀한 아버지로 바꿀 거예요. 우리 애들이 기대고 존귀하지 않은 거 이미 다 들통 났어. 빨리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네 이름만을 세상에 높이 알리려고 할 때 하지만 You want to make name for yourself. 너의 이름을 온 세상에 유명하게 만들려고 할 때 잘 되니? 잘 되니? So far so have you been successful? 네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졌어? 하나님 이름을 바꾸시면 야
정말로 많은 열국을 You will be the father of many nations 하박대 수많은 열국을 품고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아멘 좀 아멘 제가 이렇게 품짝이 안 맞잖아 오늘 내가 너에게 열국을 한번 맡겨볼 테니까 수 없는 백성들 많은 민족을 너에게 한번 너 품에 맡겨볼 테니까 네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될 수 있겠느냐? 네 이름이 유명한 거 말고 너에게 맡겨준 나의 자녀들이 네 품에서 나에게 사랑을 받는 것처럼 내 사랑을 너를 통하여 좀 그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내 복을 그들이 너를 통해 받게 하고 목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다윗을 불러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는 과정에서 두 번 다 모세에게는 출애굽기 3장부터 3장에 세 번이나 다른 이름을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너희 열조의 하나님이다. 즉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모세 아 그 하나님 우리가 좀 들어서 아는데요. 그래서 근데 네가 가서 네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히브리 족속에 가서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가서는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대. 걔네들한테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안 가르쳐. 근데 너와 같은 형제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라. 근데 모세가요 주님 It's not a good plan. 우리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습니다. 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 나와서 뭐 참되게 하고 뭐 이삭에게 거부되게 하시고 야곱한테 막 대단하게 하시고 그때는 하나님이 파퓰러 했지만 그 후로 우리가 애굽에 내려와서 막 이 찌질이 인생을 살면서 나도 노예로 태어나고 내 새끼들도 다 노예로 태어나서 이게 아주 저주와 불행 속에 살고 있는데 What have you been, what have you done for us lately? 이런 거예요. 영어로 했더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뭐 복 주신다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지경이 되도록 벌써 100년 200년 일을 이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벌레보다 못하게 짓밟히며 이렇게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 했다고 그 이름을 대면 사람들이 도와하겠다 그러니까 통촉하셨어서 다른 이름 주셨죠. 여러분 대화가 그 내용이에요. It means nothing to us. 뭐 아브라함 그때 400년 전에 300년 전에 뭐 그렇게 그랬다고 칩시다. 우리는 그 혜택 하나도 못 얻었어요. 그 복을 맛도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주세요. 네 하나님 그래? 다른 이름 줄게. I am who I am. 전부 다 캐피털 레터로 대문자로 I am Who I am. 그 말이요. 나는 나다 그런 말장난이 아니고 내가 나를 소개하라면 너희들과 관계 있는 관계성 속에서 나를 이해하려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 열조의 하나님 빨리 아멘 아멘 하자 너희와 관계 있는 관계성 속에서 내 이름을 달라고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왜 애굽 사람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다 애굽 사람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보냈다 그랬다 나랑 관계 있는 내 백성, 내 친자녀들에게는 나를 소개하려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새 이름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새 인생을 열어준 그 하나님이 이 사람을 거부로 만들어주시고 그가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시고 그가 가는 것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루호 넓다 맨날 쫓겨나고 공격당해도 막 이삭이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옆에 있던 다른 강한 자들이 와서 아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보니 우리가 너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안 좋겠네 우리를 치지 않겠다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그 하나님 야곱도 수없는 드라마
근데 모세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 히브리 사람들이 요즘 주님한테 별로 심정이 별로 곱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와 나와 관계성이 아니고 나를 독립적으로 나를 소개할 테니까 I am. 내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면 I am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네. 존귀한 자라? 그 다음에 한마디를 더 하세요.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5절. 세 번째 한 번 더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건 전에 벌써 하셨잖아요. 그 얘기를 다시 하듯이 그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를 누가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붙잡아서 다시 풀어주신다. 사두개인들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더라. 부활 시에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너희들이 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영생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의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야. 우리 하나님에는 영생하신 하나님이니 그에게는 죽음도 과거도 시간도 아무 그에게는 렐러먼하지 않고 그분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야. 그걸 풀어주신 것입니다. 즉 영원한 이름이요. 여러분 잠깐만요.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갑니다. 정신없죠.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 봤는데 아브라함 얘기 돌아갈게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커져요. 아멘. 여러분 여기 현대 기독교가요 이상한 말로 변신되면 당신의 믿음이 커질수록 복을 더 받습니다. 이제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복을 받을수록 믿음이 커져요. 아멘. 어떤 자식이 철이 먼저 나서 먼저 부모한테 효도하면 사랑을 해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부모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효도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야. 부모를 이제 이해하게 되고 아 부모의 그 어려움과 고통도 이제는 같이 나눌 대화. 우리 자식들이 요새 그래요. 큰 아이들하고요. 뭐, 교회 얘기 뭐 별거 별거 같이 기도하면서 다 나눠도요. 얘네들이 거의 반 목회자가 됐어. 걔네들이 믿음이 좋아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믿음이 커요. 여러분 자식이요 자식이 시원찮으면요 내가 사랑을 좀 세게 주지 않았구나 진하게 좀 줘보세요. 그 아멘을 세 번만 하셨어. 여기서 한 번 저기서 두 번. 애들이 믿음이 약한 건요 부모가 사랑을 좀 진하게 표현하면 돼요. 세게 주세요. 아멘. 은혜를 받을수록 복을 받을수록 믿음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아멘. 현대 기독교 이상하게 만든 무식감스러운 이상한 소리예요. 애보고 먼저 믿음이 커지래. 그럼 부모가 사랑한대.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멘. Every good thing comes from the Father of the light of God. 아멘. 가장 좋은 은사는 그분한테서 그걸 날마다 받아먹고 받아마시다 보면 저분 좋은 분이네. 아멘. 이렇게 좋은 분을 내가 신뢰해도 되겠구나.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도 약하고 이상한 짓 많이 해. 이상한 짓 많이 바로한테 가서 막 이거 내 눈이라고 막 거짓말도 하고 여러 짓을 많이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믿음이 바닥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했더니 12장 8절에 뭐냐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어디서 베델 옆에 아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다가 단을 쌓고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아, 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 오늘도 처음 온 자매한테 예,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마야예요. 오케이. 나중에 끝나면 내 이름도 물어봐. 사람이 사람을 처음 만나면 뭐부터 물어보니까? 상대방 이름 들으면 그 다음에 나는 뭘 해야 돼요?
내 이름 해줘야지. 그쪽에만 이름이 뭐세요? 네, 저 김아무개인데요. 그쪽에서 대개는 무슨 아, 몰라도 돼 이러시면 사람이 아니지. 세상에 그런 이상한 짓이야. 제가 뭐 전세에 대해 별별 나라를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을 만났어도 그런 나라 하나 없더라고. 이쪽에서 이름 물어보고 저쪽에서 이름 물어봐요. 그 저쪽 이름 받았으면 나도 내 이름 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줬어요. 모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 이름을 하나님 붙이셨습니다. 모세 이름 모셰입니다. 모셰. 같이 하세요. 모셰. 모세나 모셰나 뭐 그렇죠? 근데 모셰라는 단어를 제가 일부러 왜 굳이 히브리어로 발음하냐면 모셰라는 이름은 마샤라는 하는 단어에서 났습니다. 마샤라는 동사인데요. 물에서 건지다예요. To pull you out of the water.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마샤라는 동사에서 그냥 이름이 된 거예요. 모세가 응애응애 하는 요만한 핏덩어리가 이 광주리에 담겨갖고 나일강을 막 그냥 나갔는데 막 아호도 막 만화영화 보면 이제 하마도 막 그런데 어떻게 기묘하게 빠져나갔는데 모세가 그 안에서 운전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는 지나가는데 뭐 아호는 막 이렇게 하고 아 그런데 지금 뭐 이건 풍전도가 저러다 죽는 거는 바구니가 막 돌에 팍 붙어서 애가 떨어지든지 뭐 악어가 삼켰든지 뒤집히든지 파도에 제가 죽는 건 시간 문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공주의 마음을 그리고 하필이면 또 거기서 목욕했는구나. 그날 딴 데 가서 목욕했으면 모세는 뭐 악어가 먼저 발견하면 끝났는데 물에서 건짐을 봤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80살 때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80살 된 사이가 처갓집에 와서 빌붙어 살면 좋아한다 구박한다. 오늘 대답들을 안 하시나? 자기는 우리 사이가 80살에 와갖고 빌붙어도 저는 잘해줄 거예요. 그럼 말나 그 얘기하지 마요. 저 같은 분은 좀 미워갖고 날마다 바보 그냥 제일 맛없게서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80이란 나이가 목자 할 만한 건강 상태 목자 할 만한 나이니까 목자 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나이. 여러분 이상한 짓이에요. 중동에 목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요. 점점 안 하라는데 40 넘으면 못할 만큼 밤새 추위에 떨고 이슬 맞고 비 맞고 밤에 잠 못 자고 해서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 이상 되면 그 사이에 끼는 젊은 건장한 청년들이나 할 수 있지 60살, 70살 넘은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모세와 만나시는 그 장면을 출애굽기 3장에 기어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서 어떤 것을 특별히 사용하시겠다고 딱 집어서 자기 양도 아니야. 장인 양이야. 솔직히 죽어도 별 자취장 없어 사는데. 아니 사람이 몸이 괴로운 그렇잖아요. 자기 몸이 건강하면 가서 부지런히 양떼를 돌보지만 특히 자기 양이면 더 열심히 돌보지만 지금 자기가 온몸이 삭신이 쑤셔서 찬바람 맞고 밤에 막 이슬 맞은 것 같아 죽도록 아파 죽겠는데 내 양도 아닌 장인 양을 돌보느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날이 오길 기다리신 게 뭐예요? 드디어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믿고 자기의 권세를 믿고 자기의 선함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주를 믿고 하려고 하던 그 마음이 다 그 속에서 쓰러져버리고 너덜너덜 갈기자기 바퀴바람에 다 찢어버린 깃발처럼 아주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자포자기하여 포기하고 무능하여 바보되고 처갓집에서 밥 먹고 오는 것도 눈치 보면서 사는 이 상태가 되는 걸 하나님 원하는데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고 우리 하나님 모세가 어떻게 될 때까지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승한 사람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리더로서 부족하다고 왜 저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야 되냐고 그렇게 프로테스를 해도 온유한 주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정도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40년 걸렸어요. 우리는
모세처럼 오래 살지 않으셔서 빨리 온유하게 됩시다. 좋은 말로 하죠. 80대에서 온유하게 되지 마시고 70, 60, 50에 되면 훨씬 좋아. 할렐루야.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즉 이 말을 다시 하면 목자 아브라함의 경우는 열국을 그 가슴에 품을 만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참 아버지. 아멘. 여기 계신 부모들께 다 거의 다 부모잖아요. 부모 되신 분께 내가 유명해지는 게 더 좋아요? 내 자식이 유명해지는 게? 아브라함은요 75살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애를 안 낳고요 그 소갈거리가 있죠. 내 이름 좀 세상에 사람들 나 좀 알아줘. 내가 이렇게 훌륭하고 저렇게 된다. 주인님 볼 때 아이고 철 딱 써야 돼. 쟤한테 열국을 못 맡기지. 근데 아들을 하나 낳고 그 아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역대상 17장 7절에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 찾지 않아서 거기 보니까 다윗을 부르는 얘기를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다윗아 내가 너를 양무리를 따르고 있을 때 너를 취하였다. 아멘. 그게 뭐예요? 다윗이 그때 몇 살? 우리들이 8살에서 12살 사이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12살이 넘어야 제대로 목동일을 좀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건 너무 어리고 너무 작아. 지금 목동할 나이가 안 됐어요. 그 목동할 나이가 안 된 어린애를 다윗은 자기 양 쳤어요? 남의 양 쳤어요? 무슨 자기 양이야? 아버지 양이죠. 형이 얼마나 많아? 그릇들을 7명 가지고 나면 다윗한테 몇 마리 돌아올까 말까지? 형부터 큰형부터 제일 많이 죽이기 시작하니까 이 양들의 대부분은 형들한테 갈 양들이요. 지금도 아버지 거고 제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어린 꼬마가 형들은 다 혹시 내가 왕 될까?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려고. 여러분 이게 성경이요 계속 똑같은 포인트를 계속 짚고 또 짚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까?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만들어줄까? 너의 인생에 너를 자랑할 만한 걸로 막 채워줄까? 세상에 있는 사람, 아 그럼요 뭐 그거 말고 다른 거 있나 그럴 건데 우리는 그때 빨리 아멘하지 마시고 내 이름을 창대해줄까? 그랬더니 그때 빨리 아멘하시고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21장에 가면 드디어 아브라함이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했던 세 가지 이름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건 뭐 자기 이름이니까 자기랑 관계는 I am that I am 한 다음에 그 I am that I am을 잘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부연해서 설명하시기를 영생하는 일이다. 아멘. 부활의 하나님이다. 근데 부활은 영생의 하나님이라는 거에 한 작은 부분이고 영생의 하나님을 알면 부활시간은 저절로 생겨야 됩니다. 부활이라는 건 영생이라는 개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지금 몇 살? 바로 다음이 모리아산 사건이 나오니까 최소한 110 몇 살. 아브라함이 처음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말씀을 들은 게 75살 되니까 지금 110 몇 살이니까 최소한 30몇 년, 거의 40년이 됐습니다. 참 오래도 걸리셨어요. 4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알고 그때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아브라함 돌아가시기 거의 끝 무렵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엠의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만난 불 얘기를 다시 합시다. 여러분 2월달에 돌아와서 이 얘기들을 이름에 대해서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와서는 영
영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2월달을 계속 이 말씀을 가야 될 거죠. 어젯밤에 좀 그렇게 받아서 지시를 그렇게 가는데요. 오늘 이름에 대해서 봅시다. 그러나 모세가 만난 떨기나무, 가시떨기라고 우리는 떨기나무 불꽃을 다시 봅시다. 원래 하나님을 불로 표현할 때는요, 소멸하신 불이 다 태워버리는 뜨거운 불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한번 11장에 10장, 11장, 12장에 계속해서 소멸하는 불에 대해서 그는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구원의 길로 들어오지 않은 세상에 있는 악인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불은 똑같은 불인데 그들에게는 멸망시켜버리는 다시 말하면 심판하여 다 태워버리는 소멸의 불이다. 그래서 우리 보고는 니네는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니니 빨리 은혜의 보좌에 나와서 아멘. 부족한 게 있어도 빨리 은혜의 보좌에 나서 그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같이 한다. 사명의 불. 이 사명의 불은 뭐냐면 희한합니다. 지성소 안에 기름도 없고 촛대도 없고 산소도 없고 산소가 타야 무엇이든지 태워지는데 그걸 연소작용이고 산화돼야 연소작용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엔진 여러분이 쓰는 자동차 엔진을 컨버션 엔진 컨버션이 연소란 말이잖아요. 거기서 기름과 산소가 만나 타야지 엔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에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막 팍팍팍 엔진이 움직여갖고 무슨 자동차가 달리든지 비행기 날아가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여튼 불이 타야 돼.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아무 타는 기구가 없어요. 등잔도 없지만 등불도 없고 기름도 없고 산소도 없어. 등불이 있다 할지라도 산소가 없어 금방 꺼져야 돼. 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 인생이 뭐예요? 자기를 태워서 자기 능력, 자기 열심, 자기 힘 아멘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막 째려만 보시고 아멘 보시고 제공창고 모세가 자기를 태워서 달리는 엔진이야. 힘이 좋으니까 막 처음에 확 달렸어. 아 근데 얼마 못 가갖고 그냥 뭐예요? 자기는 애굽 사람 때려 죽이면 히브리 사람들 야 우리의 구원자 모세가 나왔다 그동안 뭐 하셨나 했다 모세 뒤를 따르자 그렇게 해서 혁명이 일어날 줄 알았어. 근데 애굽 사람만 미웠어요 히브리 사람도 미웠어. 네가 뭔데? 그래갖고 모세는 다 잃었습니다. 왕자의 죄도 잃어먹고 애굽에서 그 편안한 생활도 다 잃고 그냥 걸어만 날 살려라 그냥 목숨만 건지러 미디안 광야로 가서 자기를 다 태워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근데 보세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불을 닦고 있다 하나님 그런 거 아니야 너를 태워봐야 며칠 가버냐 벌써 눈치채신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모세야 너 태워봤고 얼마 거기서 화력이 떡이나 맺고 굳었어 떡 맺고 굳었어 누구의 불로 돼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 그 얘기를 하세요 스가랴에게 그러시죠? 스가랴를 통해서 수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야 수룹바벨에 가서 얘기해라 왜 성전지 다 실패했는지 수룹바벨이 굉장히 에이블한 사람입니다 그 페르시아에서요 총독에 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유다왕 다윗의 직계 손입니다 여러분 로열 패밀리, 로열 블러드입니다. He was found very able.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성전도 얼마나 작은지요. 옛날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수룹바벨 성전 터져서 아이고 우리나라가 망해갖고 옛날에 그 성전에 보면 이거는 학교만 변조요 이러면서 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드라마타이즈 할 때 더 아멘 하세요. 웃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오라고. 그들이 왜 울었냔 말이에요 지금. 그 옛날에 화려한 성전에 비해서 이건 너무나 조그매 우리나라 국력이 이거밖에 우리 실력이 이거밖에 자기네들이 너무 속상하고 창피한 거야.
그랬더니 수륩 말이 막말하게 봤지. 내가 뭐 총독이고 페르사의 황제가 나를 밀어주고 뭐 내 지위와 능력과 막 다 동원하는 이 성전이야. 옛날 소돔 성전 아마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뭐 한 3개월이면 짓겠네. 나를 태우면 완성하겠네. 아브람 익소틴 존귀한 아버지잖아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철저하게 낮춰버리셨나.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6년이 흘러도 다시 시작했어. 지나가는 사람 앞에서 아이고 저거 아이고 크지도 않은 저걸 짓다가 저걸 실패해가지고 저러고 나도 그럼 스룹바벨 대단한 줄 알았대. 별거 아니네. 옆에 계세요. 자기 이름 낼라 하면 자기 이름으로 욕먹는다. 욕이 돌아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환상 중에 성전 안에 실제 기구가 아니라 환상으로 보이신데 왜 거기 두감남나무를 세우시고 감남나무에서부터 주발 그릇으로 오일을 바치는 주발에다가 옛날에 우리 호롱불에서 오일 들어가는 게 이렇게 있었거든요. 고기 이렇게 심기 있고 나무 이렇게 받침 있고 이렇게 하고 본 적 있는 분, 본 적 없는 분, 둘 다 아닌 분 뭐야? 그래서. 저는 봤어요. 호롱불. 진짜로 기름 이렇게 갔다는 거. 그것도 잘못하면 초가상관 자태워리게 잠들. 저같이 잠불 앉아있는 거의 왜 못 자게 또 저쪽에다가 가서 발로 차니까. 여러분 그런 아버지에게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모양에다가 두 감람나무가 옆에서 이 두 감람나무는 계시록에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아멘. 그 감람나무에서부터 나오는 감람 열매를 짠 기름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아멘. 그것은요 확 태워버리는 화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누구에게 세상의 심판받을 악인들에게 뜨거운 불로 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지성소, 성전 지성소 안에서는 빛이는 빛이 아, 예. 그리고 그 불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아무 부족함 없이 아, 예. 천년이 타도 만년이 달려도 이엔진은 1억 년 후에도 지금 화성에 가고 목성에 가는 우주선들이 막 보낸 지 10년 됐는데 지금도 막 사진을 찍어서 막 지구로 보내고 있잖아요. 엄청난 배럴이로 그 파워가 지금 아마 우리 이장로님께서 발명을 또 세게 한번 더 좋은 거 하시면 영원히 계속 가는 엔진 다시는 뭐 기름이고 있다고 안 넣어도 막 이야 그런 게 나올 수만 있다면 아마 하나님 허락도 안 하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나 쓸 수 있는 어떤 현장이니까 인간에게 허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거의 다 될 것 하나님 엎으실 것 같고 어찌됐든 영원히 그냥 계속 달리는 엔진 기름 안 채워 마치 그런 엔진을 쓰시는 것처럼 우주에는 없어요. 그런 기관이 제가 그거 발명했다면 빌 게이트로 야 네 이름 빌 바꿔라 빌이라고 이제 하지마라 내가 빌이야 빌초 할게 종이 돈 그냥 혼자 계속 끝까지 영원토록 무한대로 탈 수 있는 컨버션 엔진을 만들어냈다면 세상에도 다 들고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능력을 줄게. 내가 물질도 채울게. 내가 힘 공급할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에 대해 젊은이들 하죠. God doesn't need us 그랬더니 He wants us. He doesn't need us. 오늘 새롭게 집사된 분들에서 네가 꼭 집사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 Because he doesn't need us. He doesn't need me. 어떤 사람?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친다고 요만한 꼬마가 형들은 다 도망갔는데 양을 지키고 있어. 다윗아, 내가 그때 너를 그 마음이 내가 딱 필요한 그런 사람을 내가 찾았거든.
모세가 80이 된 노인이 장이 너른 양식 때 모세야 네가 그 상태가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렸습니다. 네가 그 마음을 품을 때까지 내가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물에서 건진 자라는 이름을 주고 너를 물에서 건져서 네가 이 떨기나무에서 내가 오늘 너를 만나기 전에도 너가 하려던 일이 내가 하려던 일이고 네가 원하는 일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이었어. 차이는 뭐밖에 없다? 주님 원하시는 거 자기도 원하고 주님의 계획이 자기 소원이면 얘기 끝났잖아요. 차이는 뭐예요? 예전에는 모세가 뭘 착각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 능력이 충분해 그러고 자기가 한번 사고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수르바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되는 건 아니야. 내가 나의 원하는 일을 너를 통하여 이루고 그것의 핵심은 마치 양무리를 돌보는 목자의 심정처럼 내가 내렸어요. 이렇게 어디 나와요? 열왕기상 8장 16절에 내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어떤 지파라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지파 어느 지파 중에 그들의 성읍에다가 내 이름을 둘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다윗에게 내 이름을 주면서 그래서 그가 내 백성을 주관하게 다스리게 합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 조금 지나면 칼리지 농구 시간이 마치 매드니스가 2월달처럼 정말 매드니스야. 미친놈들처럼 그 얘기만 하는데 옛날에 무슨 뭐 제가 꼭 바락 오바마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아 빌 클린턴도 이미 나와고 농구 누가 무슨 말 건지 그딴 거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참 나도 대통령 하겠다 그런 거야. 근데 어쨌든 이제 대학농구가 이제 막 이제 불이 붙게 지금 막 열심히 시작해갖고 이제 좀 있으면 막 잘하는 팀들이 플레이오프 나가고 그러잖아요. 이건 조크입니다, 여러분. 진짜 얘기 아니고 어떤 대학농구 코치가 새 시즌 시작하려 그러니까 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너무나 멋진 꿈을 꿔서 화려한 꿈을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을 꿨냐면 아멘은 농담이래. 그게 무슨 꿈이냐? 자기가 대학생인데. 아리따운 아가씨가 자기랑 데이트를 하자고 해서 막 근데 막 집안에 돈도 많고 야 이 투부투비추로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나랑 한번 데이트를 하자고 해서 그 아이들 데이트하는데 어 그날 자기 동네 좀 놀러가자고 해서 그러고 따라갔어요. 흥분해갖고 야 우리가 이제 깊어지는 걸 알고 딱 갔더니 거기 갔고요 그 아가씨의 동생을 만났는데 얘가 7'4'야 2m 한 30cm 인생에 꿀 수 있는 대학, 농구 코치가 꿀 수 있는 최고의 꿈을 꿨어. 그 딱 깼더니 꿈이었어. 아이고 진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 네. 여러분 그 꿈을 오피셜하게 이름이다. 아, 네. 모세야 너를 물에서 건졌잖니 내가. 내가 너를 물에서 구출했잖니. 그것처럼 네가 내가 내 백성을 맡기면 내 백성을 구출할 거야. 아, 네. 그 이름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동족을 볼 때마다 아이고 불쌍한 내 동족들 아유 내가 어떻게 이들을 좀 구출하노 내가 무슨 짓을 하면 이 사람들을 좀 이 편없는 이 삶에서 노예 지긋지긋한 이 비참한 이 생활에서 벗어나게 내가 도울 수 없었고 아이고 참 그냥 혁명을 해보니까 군대를 끌고 와서 막 쿠데타를 해보니까 모세가 수십 년 그 생각을 하다가 또 이집트 사람들의 그 군대에 뭐 국령 앞에서 아 그러다가 실패하고 우리 다 맞아 죽는데 그래서 어쩌지 못하다가 어느 날 아주 돌발적인 행동을 하셨죠. 그날 너무 분해하고 자기도 모르게 애국자를 한방 쳤는데 얼마나 그 미움과 살기가 있어서 한 펀치에 그냥 사람 죽어버렸어요. 제가 옛날에 싸움 좀 했는데요. 한 대 맞아 사람 안 죽더라니까. 몇십 대 맞아도 잘 안 죽고 몇백 대 맞아도 안 죽은 애들 봤어요. 사람이 얼마나 그 무서운 원한이 뭉쳐서 한 방에 사람이 죽어버린다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아니 이거 옳은 일인데 이거 선한 일인데 실패한다면 저기 미디안 장인 집에 가서 구박받으면서 서가사리에 서럽게 하는 동안에 그랬어요. 내가 그 미친 짓을 안 했어야 돼. 아니 왜 계획도 없이 그날 사고를 쳤노. 내가 뭐 한 일개 중대라도 갖고 와서 어떻게 대통령궁이라도 점령하고 쿠데타를 해봤어야 했는데
나 혼자 칼도 없이 총도 없이 그 지내갖고 아이고 이 미친놈 모세야 넌 이런 짓 이렇게 살겠어 자발집에서 구박만 되겠고 너는 딱 이렇게 되는 게 맞아 네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게 맞아 그러고 살았어요. 아니 그건 제가 쓴 드라마타이즈 버전 여러분 다른 버전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후회했을 때 내가 왜 그날 그 짓을 했던 되지도 못하니 성공하지도 못하니 근데 주님이 딱 보니까 얘가 7'4'인치 자리 농구선수 때 키야 농구 잘할지 몰라 데려다 시켜봐야 알지 근데 일단 키가 커 농구는 일단 키가 커야지 너 농구는 아직 잘 못하는데 내가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 뭐가 중요해요? 키 크기 중요해. 농구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려면 뭐가 중요해요? 온유하고 겸손. 뭐? 목자예요. 진짜 아비예요. 그거 없으면 나머지 다 필요 없고. 농구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 키가 크게 해주는 건 못해요. 요새요, 7피트 넘는 사람 주로 다 아프리카에서 내려온 거 아시죠? 농구 하나도 못하겠는데 농구가 뭔지도 몰라요. 농구 그게 뭐예요? 그래요. 근데요, NBA팀에서 막 데려와서요, 한 10명 데려 시켜보면 그 중에 전설적인 농구선수 한두 명 꼭 나와요. 예. 그 잘만 가르치면 그 중에 한두 명 뭐 엄청난 사람이 나와요. 아프리카 지내던데 농구를 한 번 본 적도 없는 애. 키가 커야 된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아비의 마음, 목자의 마음, 온유해야 돼. 그럼 하나님 내 백성 맡겨도 되겠네? 다윗에게 내 백성을 가르치라고, 인도하라고, 모세보고 내 백성 구출하라고, 아브라함에게 내 백성을 품으라고 해도 되겠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내 이름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속계획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요. 그럼 하나님도 자꾸 내 이름을 부르다가 이래요. 네 이름 고쳐야지 안 된다. 너의 사명과 안 맞아 네 이름. 내가 새 이름 줄게. 사울 보고 야 바울. 시몬 보고 엘시샤는 시몬이야. 베드로. 야곱 보고 이스라엘. 그때 내 이름 속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향하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엄청난 계획 속에서 나의 포지션, 나의 롤이 뭔지를 하나님 이름을 새로 주시는 가르침이죠. 혹은 내 이름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이름이라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만이 내 이름을 통하여 하시려는 일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분의 이름 잡고 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 아멘. 이삭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멘. 그들을 통하여 당신이 하셨던 거 나를 통해서 왜 못하시겠어요? 아멘. 왜? 그들이 붙잡았던 하나님이 내가 붙잡은 당신 똑같은 분이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셨으니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다윗의 얘기로 돌아가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도 돌아갈 거니까 미리 읽어오시는 분은 보기 있을지 같이 읽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